경기도의회가 포천 가롤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의회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의회 교실은 청소년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경기도의회 대표 프로그램으로 실제 의사 진행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이날 학생들은 도의원 선서 이후 자유로운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 자습실 설치에 대한 2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체험학습 장소 학생 추천 및 선택제 조례안 안건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사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도전 골든벨 퀴즈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요. 또 오늘 일일 의장으로 함께 하게 돼서 매우 보람찼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학교의 상황에 맞는 의회 교실 운영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민주적 토론 문화를 배우고 의회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